앞서서 뭐 농담 비슷하게 이제 여당 후보도 김여정이가 찍어줘야 민심의 방향이 설 것이다. 이런 농담조 얘기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문재인이냐, 김여정이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들게 하는 사건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달 27일 통신선이 그동안 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끊었다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딱 계산서를 지금 내놓는 거 아닙니까? 통신선 그 공짜로 뭐 복원한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8월 중순경에 뭐 다음 주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 축소도 아니고 폐지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문재인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드루킹처럼 입장이 없다는 거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쳤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 침묵 대마왕이다. 침묵 대마왕. 옛날에 고소 대마왕이라는 게 예. 있었는데, 침묵 대마왕. 고소 대마왕이 저 이재명 씨 아, 아닙니까? 본인이 고소 대마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했어요. 네, 그 토론에서. 그런데 이제 침묵을 계속 지키는데, 김여정이 이제 북치면 여기 뭐 장구치거나 뭐 춤추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전에 왜그 대북 전단 처벌법 처벌을 금지하는 법을 금지하라 만들었죠. 그쪽에서 막 하니까 항의하고 하니까 금방 이제 만들었죠. 이쪽에서 하명법.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명법이죠.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 지금 다 계획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 예. 이렇게 그것도 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른인가 뭐 하여간 이쪽에 그쪽 그게 좀말 잡는 분 딸랑이들이 같아요. 그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친북 딸랑이들이. 이거 걔지 자극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제 북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 그런 생긴다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겠습니까? 저쪽하고 어떻게 화상 정상회담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또 내년 2월 달에 북경 동계올림픽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 거.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저쪽에 식량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지금 식량. 그다음에 백신. 이거잖아요. 백신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왜냐면 그 혈전증이니까 우리 인민한테는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모더나나 화이자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세계 그 백신 준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 지극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에 손을 떼야 된다. 이거 그리고 그 막판에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뭐 얼마나 지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약발 다 빠졌어요. 이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래도 깜빡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뭐 화상으로 하든 또 내년 2월 베이징에서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하고 그 전에 지금 하려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교황 방북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이런 있었죠.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나라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교황 방북 이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핵심이라는 게 북한의 그 북핵을 이렇게 풀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 이런 이제 큰 정치가 있는데 외교가 지금 외교라고 할까 남북 관계가 잔머리 외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잔머리. 핵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정말 몰입해드리니 하는 정치지. 이게 아니 나라의 지금 그 안보를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큰 정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잔전표를 얻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고 그래서 정권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그만두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요. 그건 민주당에서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고 뭐할 수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걸 하냐 이게 임기가 지금 이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두달 남은 거 아세요?
이제 뭐 선출되면 끝이죠. 그렇지. 대통령 후보 선출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두달 남았어.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등 머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김여정 이야기, 이 대남 그 성명 보면은 참 기분이 나빠요.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해라. 또 하고. 애정대로 한미 연합, 그거는 훈련이라 안 하고 연습이라고 해도 연습을 한다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전쟁 연습을 할지, 큰 용단을 내릴지 A 주시하겠다. 그리고 A 주시한다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꼴인지, 나라 꼴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는 이거 예정대로 해야 한다. 지난번에 바이든이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55만 회분의 백신을 주었잖아요. 그것도 얀센 뭐 자기들 재고 처리했지만 어쨌든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을 해야 하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해야 하니까 먼저 맞춰라 해서 준거 아닙니까? 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미 간의 그런 뭐 동맹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김여정의 하명대로 만약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이 연기가 되든가 취소가 된다면, 이제는 저 그동안에도 뭐 을지프리덤 뭐 훈련이라든가 쌍용훈련 뭐 주요 훈련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런 조치가 왔을 때요.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왜 대통령이 우리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방어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발언이 있지만, 아니, 남북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이들 폭파하지 않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 사살해가지고 시신 그 불태워가지고 이들 버리지 않았냐 말이야. 이거 니들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좀 전향된 뭘 가져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뭐 쌀을 보내든지 뭘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되든 안 되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국민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민주당과 이 세력들을 이번에 이제 심판할 때, 지난번 4년 동안 그렇게 속아줬고, 그래서 지방자치선거를 뭐 8, 90%를 다 쓸어줬잖아요. 예? 총선을 이렇게 했고. 그랬지만, 결국 남은 게 뭐가 있냐. 뭐를 우리가 얻은 게 있냐, 지난 4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번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 국방은 우리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 국방의 정치화가 이제는 아주 그냥 일상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 김여정의 하명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도 지금 당내에도 의견이 엇갈려. 송영길이는 그래도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한마디에 그렇게 취소해보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여론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해야 한다는 거고, 서른이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이 하는데 왜 그걸 또 하려고 그래 하는 거고, 국방부는 그래도 하겠다는 거고, 이인영이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연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 지금 자기들끼리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마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서 최종 결정나는 것을 지금 보고 한마디 하려고 침묵을 딱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요. 한쪽은 김여정이가 얘기하고, 또 바이든 쪽에서 뭔 사인이 와야 해. 그래, 우리가 좀 연기해주고, 그러면 너가 확실히 해가지고, 그럼 북미 정상회담, 대화에 나오도록 할수 있느냐, 뭐 이런 다짐을 받을 수 있냐,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북미도 갔다 왔다 오고, 남북 간에도 지금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통일부는 통일부 입장이 있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조장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훈련을 해야죠. 근데 열받는 게 에이브럼스라든가 브룩스 다 한미 연합군 사령관. 사령관 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에이브럼스는 그랬대요. 컴퓨터 훈련해 갖고는 실전에 가면 혼비백산을 한다.
불혹시도 한미동맹 약화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훈련을 못 하니까 요 주한 미군들이 알래스카나든가 일본 가서 그 사람들하고 훈련을 지금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한 미군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문재인은 저렇게 북한의 눈치만 보고 왜 그런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뭐 이 대화를 이끌어내고 네. 그다음에 뭐 비핵화라도 뭐 점진적으로라도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무모한 미몽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야 저쪽에서도 우리를 무섭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자기들도 긴장을 하지. 저건 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면 여기서 맨날 과천수석 기듯이 그냥 서울에서 평양까지 겨 들어가니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뭐 우리 김 장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또 베이징에서 내년 2월 동계 올림픽 핑계해 갖고 거기서 또 정상회담 하고 교황 방북이 이루어지고 해 갖고 한반도 전체의 그런 대선 전국이 그런 북풍에 휘말려 가면은 전에 북미 정상회담 뭐 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지방선거 9.15, 4.15 총선까지도 완전히 망쳤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면은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열도 네. 나고 한번 속지 뭐 두 번 속냐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경각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럴 때는 분노해야 돼요. 네. 네, 북한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고 그 싸웠던 그 우리 선배들은 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번 주에도 김영환 장관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음으로 양으로 네. 다음 주에도 또 변함없이 그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휴가를 안 갑니다. 이 고영신 팀한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르지 않는 한 계속 나온다. 예.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여기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